포마스쿨 영어사 나디아입니다. 포마스쿨에서 준비한 나서 시리즈 중 선생님과 함께하는 17번째 이야기 The Wood Man and the Serpent Part 2 시작할 건데요. 우리 Wood Man, 우리 바로 Part 1에서 무슨 어떤 단어인지 배웠죠? 그래서 나무꾼과 큰 뱀이었어요. Part 1에서 지금 아주 내용이 잔잔하고 참 아름다운 그런 내용으로 해서 딱 마무리가 되면서 파트로 딱 넘어가는 건데 너무 궁금하네요. 이 큰 뱀이 은혜를 갚는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지 아니면 또 반전이 있을지 자 그럼 알아보도록 합시다. 파트 자, The Children부터 Wicked까지 한 번에 또 쭉 눈으로 한번 살펴봐주고 낯선 표현이나 너무 어렵다 이런 거 자,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예요. Part 1 수업 때처럼 선생님은 영영풀이도 해줄 거지만 뭐 비교할 단어들이 있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은 다시 다 영영풀이 시간에 해줄 거니까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하고 주거니 하는 것처럼 필기해 가면서 꼼꼼하게 그렇게 수업 진행하도록 해요. 자, 일단은 의미가 있는 덩어리를 끊어 읽으면서 발음 공부 시작해 봅시다. Listen and repeat after me. The children watched it. And so it slowly come to life again. 한 번 더 가볼까요? The children watched it. And so it slowly come to life again. Then one of them stooped down to stroke it. But the serpent raised its head and put out its fangs. And was about to sting the child. To death. Mm-hmm. 자, 여기도 자, then부터 한 번만 더 가볼게요. Then one of them stooped down to stroke it. But the serpent raised its head and put out its fangs. And was about to sting the child to death. 자, 비교할 거 잠깐 보면은 child, children 요 단어 비교 좀 해주고요. 자, next 갑시다. So the woodman seized his axe and with one stroke cut the serpent in two. 여기도 so부터 한 번 더. So the woodman seized his axe and with one stroke cut the serpent in two. Said he. No gratitude from the wicked. 한 번 더. No gratitude from the wicked. 자, 와. 지금 벌써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지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정확하게 내용 들어가 봅시다. The children watched it. And so it slowly come to life again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어디 갔지? 지금 children 자, children하고 child 비교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child은 어린아이 한 명이고요. children은 어린아이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셀 수 있는 하나, singular, 단수 개념이고 children은 셀 수 있는 여러 개, 복수 개념, plural 개념이에요. 근데 child 뒤에 s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스펠링을 변했죠. 그런 것도 있다라고 여러 번 배웠습니다. 우리 바로 16번째에서는 어린아이를 kid라고 배웠었잖아요. kid는 여기다 해볼까요? kid. kid는 어린아이 한 명을 뜻하고 이 단어는 바로 뒤에 s를 붙이면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도 있지만 이렇게 스펠링이 변해버리는 단어들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발음도 child, children 알아놉시다. 자,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라고 나왔으면 아, 그 웃맨의 뭐 딸이나 아들, 뭐 자식들이겠죠.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아빠가 그 뭐야 큰 뱀을 품고 이렇게 와가지고 막 빠리빠리 서둘러서 와가지고 딱 벽난로 앞에 살포시 내려놨어요. 그럼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궁금해. 그게 뭔지 막 와 뭐지 막 검정 무언신데 뭐지 막 이러고 되게 궁금하니까 막 지켜본 거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셀펀트를 지켜봤었어요. 근데 그 셀펀트가 지금 이승 계속해서 큰 뱀을 뜻해요. 셀펀트가 천천히 come to life again 이렇게 했네요. 사실은
여기도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다 쉬운 단어. Come to life again. 다 아는 단어인데 얘네가 합쳐지면은 어떤 뜻이 되는지 선생님이 조금 뒤에 자세히 다시 알려주려고 좀 그래서 영영풀이 시간에 다시 알려줄 겁니다. 천천히 그때 가봅시다. 암튼간에 그 큰 뱀이 천천히 뭐 근데 life가 있으니까 살아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천천히 살아나는 의미인 것 같고 Then, one of them, 이 표현도 했었습니다. 우리 one of하고 셀 수 있는 어떤 명사를 여러 개가 나오면 뭐뭐 들 중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되겠죠.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stooped down 했대요. 뭐 하려고? To stroke it. 아, stroke 배운 단어, 그죠? Stroke, 쓰다듬다였어요. 동사로 쓰일 때는 쓰다듬다였고 명사로 쓰일 때는 또 다른 뜻이었어요. 기억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친구, 훌륭한 학생입니다. 자, 아무튼간에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뱀을 쓰다듬으려고 stooped down 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러나 그 뱀이 자 그러나로 연결이 되면 뭔가 지금 가슴이 철렁 왜냐면 벗으로 지금 여기까지 다 봐봐요 뭐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가슴팍에 묻어서 데리고 와서 따뜻한 곳에 놓아주고 막 아이들은 지켜보다가 뭐 스트로크면 예뻐서 쓰다듬으려고 해주는 거지 미워서 쓰다듬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뭔가 쓰다듬어주려고 하는 장면까지인데 근데 벗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벗이 나오면 내용이나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용이 달라지겠구나. 뭔가 느낌이 다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낯선 표현이 나오면 그걸 추측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뱀이 raised 그 놈의 머리를 raised 하고 그리고 나서 put out its fangs 라고 돼 있네요. fangs 뭘까? 근데 뱀이니까 뱀이 갖고 있는 뭐겠죠? 뱀이 갖고 있는 무엇을 put out 했다라고 돼 있네요. 자, put out은 선생님이 뜻이 좀 많아가지고 일부러 영영풀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알려주려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놨고 일단 우리가 part 1에서 put은 계속해서 어떤 뜻이냐면 뭔가를 놓다란 뜻이었어요. 왜냐면 put it in his bosom 이렇게 해서 그의 가슴팍에 놓았다 또는 put the serpent down 해서 뭐 내려놓았다 이렇게 놓았다라는 뜻이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알려줄 거고 자 and was about to sting the child to death 라고 돼 있네요 이런 자 우리 be about는 사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 비동사 뒤에 about to 하고 동사의 원래 형태가 나오면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다 과거 시제니까 막 sting, 쏘다, 찌르다였죠? 요 단어도 배운 단어입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쓰다듬으려고 하는 아이를 쏘고 찌르려고 막 그러던 참이었던 거예요 근데 to death, 와 죽음에 이르게 할 왜 우리 예전에 큰 뱀이 나오는 그 이야기에서도 바로 왜 뱀이 그 아들을 물어가지고 바로 죽은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야 아직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얘도 지금 이 아이도 쓰다듬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였고 이 큰 뱀도 막 뭐뭐 하려던 참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근데 굉장히 지금 무서운 속도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영풀이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come to life again 얘는 어떤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삶이 돌아오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 다시 살아 움직이다 또는 다시 활기를 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천히 그 큰 뱀이 활기를 띈 거예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 입장에서는 애들 입장에서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 좀 우와 꽁꽁 얼어가지고 가만히 있던 애가 막 이렇게 꿈틀꿈틀 되니까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stooped down 했는데 stoop 뭘까요? To bend one's head or body forwards and downwards 라고 되어 있네요. 아, once 하면 누군가의 머리나 몸을 이렇게 앞쪽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bend, 굽히는 거. 앞쪽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굽힌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숙이는 거예요. 굽혀서 몸을 숙이는 거. 특별히 그리고 stooped 다음에 down까지 있으면
허리를 굽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그 뱀이 예쁘다고 쓰다듬으려고 허리를 굽혔다라는 뜻이 된 거죠. 자, 이제 raise 갑시다. To lift or move to a higher position. 아하, raise는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lift, 들어 올리거나 move, 이동인데 이동을 하는 건데 좀 더 higher, 높은 position, 위치나 장소로 이동.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꼭 들어 올리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큰 뱀이 그놈의 머리를 치켜 들은 거죠. 들어 올린 거겠죠. 와, 무섭겠다. 갑자기 팍 들어가 고개를 들면. 자, 그 다음에 put out을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좀 보여줄게요. 자, put out. 와, 뜻이 엄청나요. 우리 아까 part 1에서 put은 그냥 뭔가를 놓다 요 정도였어요. 안쪽에 놓다, 아래쪽에 놓다 이런 정도 뜻이었는데 put out 하면 내쫓다, 해고하다, 내밀다, 내다, 놓다, 화재를 진압하다. 와, 많습니다. 필기하고 외워놓으세요. 여기서는 내놓다 정도, 내밀다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fangs까지 하고 정확히 알아봐요. Fang, a long sharp tooth of a venomous snake. 오. 자, 길고 뾰족한 치아인데 venomous, 이게 핵심이네요. venomous 하면 독이 있는 이에요. 그러면 독이 있는 뱀, 독뱀들의 그런 이, 그러니까 독이 들어있는 그 이를 뜻하겠죠? 요렇게 되겠죠? 와, 그러면 이놈이 애가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하니까 딱 머리를 치켜들고 그 독니를 딱 드러내는 거겠죠? 독니를 딱 드러내고 지금 그 아이를 막 물려고 하는 그런 거죠. 지금 그 독니로 스팅 찌르려고 하는 거니까. 와,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됐네요. 그죠? 자, 이 다음 장면 갑시다. 자, so the old man seized his axe.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그래서 그 아버지겠죠. 아버지, 아빠. 그 나무꾼이 axe, 우리 axe도 배웠죠? 도끼였죠? 도끼를 seized 했다 해요. 그러면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도끼를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And with one stroke, cut the serpent in two. 느낌 오죠? 느낌 오죠? 자, with one stroke. 아까 선생님이 stroke 비교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아까는 stroke가 쓰다듬다라는 뜻이었어요. 동사로서. 그지만 여기선 동사가 아니죠. 명사로 쓰였어요. 명사로 쓰면 일격, 타격 이런 뜻인데 with one stroke 하면은 어떤 뜻일까? 조금 이따가 정확하게 해줄게요. 일단은 일격, 타격의 의미가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근데 이 axe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 그 serpent를, 큰 뱀을. 와우, into, 두동강이를 땡강 냈네요. cut도 마찬가지죠. put처럼 put, put, put처럼 cut도 cut, cut, cut. 과거 시제도 똑같이 cut이 된 거죠. 당연히 이 아빠는, would man, 아빠는 아빠 입장으로 그 독니를 드러내면서 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깜짝 놀래가지고 이 도끼를 가지고 밤 그냥 두동강이를 내버렸죠. 그러고 나서 하고 그가 말을 한 거예요. 왜 우리 너무나 놀라서 어떤 일을 갑자기 했을 때 이런 어떤 한숨이 확 나오잖아요. 그런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교훈 부분. No gratitude from the wicked라고 돼 있네요. gratitude 배운 단어죠. 고마움, 감사함이었죠. 그러니까 블라블라에게서부터는 감사한 고마움은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seized하고 wicked도 알아보고 저 with one stroke도 어떻게 달라지는 뜻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seize, to take hold of suddenly and forcibly 라고 돼 있네요. take hold, 이렇게 잡는 건데 갑작스럽고 좀 강하게, 힘있게, forcibly, 강하고 힘있게 잡는 거래요. 그래서 꽉 붙잡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행위를 이 독뱀이 하니까 이 아버지는 자기도 팍 뭐를 잡은 거예요. 도끼를 확 집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with one stroke 가볼까요? 자, 앞에 나온 스트로크와 비교해보기 라고 돼있죠. 선생님 방금 전에 비교 잠깐 해줬지만 앞에 나온 스트로크는 동사로 쓰다듬다였어요. 근데 요번에 나온 건 명사, 일격, 타격. 근데 with one stroke 하면 그래서 어떤 뜻이 되냐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단번에, 한 번에, 단칼에 이런 거. 그러니까 한 방에, 한 방,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 방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이 도끼를 가지고 한 방에 쫙 해서 두동강이를 땡강 냈다라는 거죠. 바로 죽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위키드 갑시다. Wicked, morally bad, evil. 다 배운 단어였네요. Morally bad, 도덕적으로 나쁜 거. 그리고 evil, 사악한 거. 이런 뜻이겠구나. 그리고 요것도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놨지만 우리가 어떤 형용사 표현 앞에 덜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무모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The young. 만약에 이랬어요. 그러면 영이 어린 젊은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the young 하면은 젊은이들. 그럼 반대로 the old 하면은 old는 나이든 늙은이니까 the old 하면 나이든 신분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어떤 표현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확한 뜻은 사악한 자들로부터는 고마움이란 없다 이거네요. 여기서 사악한 자들은 아까 그 살려준 뱀을 뜻하겠죠. 아, 정말 나쁜 놈이네. 자, 이제 그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끊어 읽어가면서 해석하고 마지막 교훈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해요. 자, 요 장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정지 버튼 누르고 자기 혼자 스스로 복습 한번 해주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재생 버튼 누르고 다시 한번 함께 호흡하는 거. The children watched it and saw it slowly come to life again. 자,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빠가 가져온 그 검은 물체가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그 검은 물체가 꿈틀꿈틀꿈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와, 애들 너무 신기하겠죠? 그래서 Then one of them stooped down to stroke it. 오, 그 신기한 나머지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허리를 굽혀서 왜냐면 아까 그 뱀을 그 이 Woodman이 put the serpent down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다가 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몸을 숙여가지고 그것을 쓰다듬으려고 아직 쓰다듬은 건 아니에요. 쓰다듬으려고 허리를 굽힌 건데 But the serpent raised its head and put out its fangs. 와, 그런데 이놈이 그 serpent 큰 뱀이 머리를 확 세우고 나서 그 독리를 딱 드러내면서 and was about to sting the child to death. 오, 막 그 송곳니를 이용해가지고 그 아이를 찌르려고 막 하던 참이온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그렇게 이걸 본 그 아버지가 아빠가 so the old man seized his axe. 자, 황급하게 이제 도끼를 집어 들고 어떻게 했대요? And with one stroke cut the serpent in two. 이렇게 했네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한 방에 그냥 with one stroke 한 방에 단칼에 이 axe를 휘둘러 가지고 도끼를 휘둘러서 그 serpent를, 큰 뱀을 두 조각을 냈다, 두 동강이를 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한 번에 바로 죽인 거죠.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있고 이 아버지가 sad히 야, 우리 큰일을 치르면서 한숨 쉬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교훈을 주네요. No gratitude from the wicked. 자, 뭐다. 사악한 자들로부터는 고마움이란 없다, 감사함이란 없다라는 거죠. 요번에 17번째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그런 건가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악하고 마음씨가 못된 자들을 뭐 정말로 이렇게 목숨을 구해줬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되돌림으로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교훈이죠.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18번째 이소부와 이야기에서 만나도록 해요. See you next class. Bye.